일인지 아십니까? 남이 가기 싫은 교육을 제가 대신 가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전국에서 땜빵 교육 1인자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장기 교육을 저 10년 넘게 다니면서 미래를 바라본 눈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해가는 방법을 알았죠. 저는 원래 상고를 나왔습니다. 상고 나올 때는 최고가 뭡니까? 주산부기 아시죠? 주산부기만 취득하면 무조건 합격 1위입니다. 취직 1위였죠.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주산부기가 이제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이 이제 판을 치고 있을 때 저는 그때의 위기가